고등어 꽁치와 함께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으로 꼽히는 청어는 우리나라부터 일본, 북유럽, 호주에 이르기까지 요리법은 달라도 동서양이 다 즐겨 먹는 생선이지요. 어획량이 많은 데다 영양가도 높아서 북유럽 사람들은 청어를 바다의 밀이라고 부른다는군요. 청어는 고등어, 꽁치, 전어와 함께 단백질과 지질이 풍부한 고칼로리 식품에 속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A 함유량을 비교하면 칼슘은 세 번째로 높고 비타민 A는 제일 높다고 알려져 있지요. 청어는 요리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조린 청어를 얹은 메밀국수는 200년이 넘는 일본의 전통 식품이지요. 일본에 예전에 이제 소바가 주식 그 식량일 때가 있었는데 소바만 이제 드시고 그 주민들이 영양가가 없어서 쓰러지고 막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토 지방에서는 이제 바닷가 없는데 청어를 가져와서 그렇게 이제 손님들 영양 보충을 위해서 소바에다가 청어를 조린 청어를 넣어서 해드리는 요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한 200년 정도 된 그런 유명한 식당도 있고 그냥 그렇게 문화적으로 그렇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게 쭉 가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럽인들의 청어 사랑은 유별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치즈와 함께 국민 식품 대접을 받고 핀란드에서는 훈제 청어로 스웨덴에서는 삭힌 청어를 즐겨 먹지요. 토인비의 매기 이론으로 유명한 청어 관련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유럽에서 청어가 잡히는 곳은 북해나 베링 해협 같은 먼 바다여서 싱싱한 청어를 먹기가 쉽지 않았지요. 살아있는 청어는 냉동 청어보다 곱절로 비싼 값에 팔리지만 장시간 런던까지 오는 동안 청어가 모두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한 어부의 청어는 산채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팔딱팔딱 싱싱하게 말이죠. 어부의 비결은 이렇습니다. 청어가 담긴 수조에 천적인 메기 한두 마리를 넣어두는 것이었지요.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지 않겠느냐고요? 물론 잡아먹지만 메기는 두세 마리밖에 못 잡아먹지요. 그래도 나머지 수백 마리 청어들은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살기 위해 열심히 헤엄치고 도망다닙니다. 그러니 장시간 후에 런던에 도착해도 청어들이 여전히 살아 싱싱했던 것입니다. 메기로부터 살아나기 위한 몸부림이 결국 청어들을 건강하게 살아있게 한 것이죠. 흔하디흔해 값이 싼 데다 영양가가 높아서 가난한 선비들을 살찌우는 생선이라는 뜻의 비유어라 불렸다는 청어. 예전 우리나라 연근에 어디서나 많이 잡힌 청어는 친숙한 만큼 별칭이 많았지요. 선비를 살찌게 한다 하여 비유어 외에도 비유 또는 비어, 푸른 고기라는 뜻의 누어라고도 불렸고요. 이 밖에 지방에 따라서 구구대, 호심청어, 푸주치, 눈검쟁이, 과미기, 과목이, 갈청어, 울산치, 과목숙구기 등으로 불렸죠. 포항의 특산물 과메기는 지푸라기 따위로 청어 눈을 꿰었다는 뜻의 관목에서 유래하는데
이후 관목의 목이 포항 사투리로 매기라고 발음되면서 관매기로, 다시 니은이 탈락해 과매기로 변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자손이 번성하라고 정초에 청어알을 먹는 풍습이 있는데 청어가 한 번에 낳는 알의 숫자가 엄청나기 때문이지요. 해저 근처에 서식하는 청어는 겨울에서 봄 사이 산란기가 되면 연안으로 이동해 해초나 모래밭에 산란하는데 제 나이에 만을 곱한 숫자만큼 알을 낳습니다. 부화한 청어는 1년생은 12cm, 2년생은 20cm, 3년생은 27cm까지 자라고 5년에서 10년 사이 최대치 30에서 37cm까지 자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잊어버린 풍속 중에 청어의 알 같은 거, 청어 알이 사실 굉장히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새해에 청어 알을 먹으면 굉장히 행운이 온다고 믿었고, 또 한국 사람들도 청어 알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다 이제 흘러간 풍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어는 임진왜란 때 곡식이나 돈으로 쉽게 바꿀 만큼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여러 문헌에 이순신 장군 휘하의 수군이 청어를 잡아 군수물자로 충당했다는 기록이 있죠. 난중일기 1595년 12월 4일자를 보면 황득중, 오수 등이 청어 7천여 급을 싣고 와 곡식 사러 가는 배에 세워주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잡은 청어를 군량미와 맞바꾸었다는 것이죠. 200년 전 정약전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바다. 그리고 200년 후 그 바다에는 자산어보의 주인공들이 사라지고 자리돔과 줄도화돔 같은 열대성 어류들이 속속 발견됩니다. 또 청어와 같은 회유성 어류의 회유 시기가 빨라지거나 느려졌습니다. 이른바 온난화 현상으로 지난 30년 동안 0.7도씨 수온이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죠. 200년 전 자산어보에서 적지 않은 양을 차지하고 있던 톱상어, 백상아리, 괭이상어 등과 철갑상어, 황복, 돛돔, 황새치, 조기 등은 흑산도 어민들도 보기 힘들어진 귀한 물고기가 됐습니다. 한대성 어종인 청어도 마찬가지. 당시 산업적 가치가 높은 청어의 자원 변동에 대해서 각 문헌마다 요즘 말로 대서특필했지요. 청어 다산 지역인 서해안 위도에 중종 1년 이후 잘 잡히지 않는다. 봄철 서남해에 다산하던 청어가 선조 3년 이후 전혀 산출되지 않는다. 징비록에는 동해에서 서해 한강까지 이르던 청어가 근 10년 동안 전혀 나지 않는다. 이 문헌에는 100여 년 전에 성하다가 절산되고 다시 흔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어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잡히는 어종이지만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어획량 변동이 심한데 그 원인은 수온 변동이나 태양 흑점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학설이 있지요. 최근 10년간 국내 청어 어획고를 보면 2002년 1941톤으로 낮은 어획고를 보이다가 서서히 증가해 2007년과 2008년에 급격히 어획량이 늘었고 이후 다시 어획량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지만 1990년대에 비해 높은 어획량이라고 합니다. 행정구역별로는 인천 지역과 전남 지역이 매우 낮은 어획고를 보이는 반면 전체 어획량의 75%가량이 경북 지역에서 잡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어는 다른 생물하고는 틀리게 흥량성세가 굉장히 그 이렇게 많았던 생물체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단 정효영 같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어는 한때는 동해안에 많다가 또 서해안에 많고 또 서해안에 없던 게 동해안에 나타났다. 이놈은 참 별난 놈이다. 주기를 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산어보에도 장기적인 자원의 변동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청어의 풍흉을 시대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청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어종인데 굉장히 심하게 어획량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표층수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수온 증가와 함께 이들 그 냉수성 어종들, 대표적으로 청어가 냉수성 어종인데 이 어종들도 앞으로 점점점 그 북쪽으로 북상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뭐 가까운 미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든지 그런 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들은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원들입니다. 우리 바다의 수산 자원들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방법을 찾아 전국의 연 그네를 누비는 신 자산어보 과학자들이지요. 연구원들은 직접 조업도 나갑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어장의 수온과 어종 변화에 대한 연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데 세부적으로 조업 위치에 따라 어떤 어종들이 잡히고 같은 어종도 어떤 위치에서 성숙체가 잡히는지 미성숙체가 잡히는지 등을 조사해 어민들에게 정보를 주고 미성숙체가 잡히는 위치에서는 조업을 금지하도록 독려하기도 합니다. 성숙체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지요. 청어는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크게 두 종류로 나뉘고 이혜원 박사는 청어 자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해양 영토를 둘러싸고 소리 없는 전쟁 중이지요. 핵심은 풍부한 수산 자원 헤게모니를 누가 쥐는가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이 세미나에서는 바다를 공유하는 인접 국가들과 수산 자원을 지속적으로 어획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합니다. 이혜원 박사는 근래에 귀환한 청어가 소중한 수산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물에 잡히면 돈 안 되는 생선 그렇게 되는 게 조금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다 보니까 큰 개체를 잡아봐도 이제 그 뭐라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아예 어렸을 때 걸 잡자 잡아서 이제 그게 또 좀 안 된 얘기지만 일반 양식장에 사료로 공급이 조금 되죠.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향후 또 이제 청어가 정말 자기의 라이프 사이클 때문에 또 이렇게 어느 순간에 다 전멸될 수도 있는 순간이 오는데 그 기간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제가 연구를 하고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새벽 3시 포항 수산시장입니다. 이런 시간에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기다리며 한쪽에서는 따끈한 커피로 몸을 녹이고 한쪽에서는 좋은 값을 받으려고 생선 손질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경매는 활어, 선어, 냉동부류, 폐류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되지요. 청어가 선어 파트 경매가 시작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활어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서로 물 좋은 고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눈치 작전이 치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팔딱팔딱 살아있는 활어를 선호하지요. 요거는 이제 활어, 정말 요 산고기, 위에는 이제 그 구운 고기, 막 이렇게 선별합니다. 선호 활어, 먼저 저것도 이제 일부 이제
아주 선호로 이제 맥상에서 가져오는 때가 있겠죠. 여러 가지 우리 화로를 해가지고 증오하는 건 이제는 없어요. 이어서 선어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증오는 화로요. 오징어는 숫자가 작으니까 비싼데. 농민들은 저 시즌 되면 많이 잡겠지만 그 지금 와가지고 부가가치가 많은 그 철대서 부가가치가 많은 종류로 많이 편중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한때 와가지고 청어 가격이 많이 올 것 같으면 청어 잡이를 할 거고 오징어가 잘 잡힐 것 같으면 오징어 잡이를 할 거고. 지난해 동해안에서 가장 많이 잡힌 어종은 오징어. 다음으로 붉은 대게, 청어 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어 반응은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어는 안 하시나요? 청어는 아주 아까 왔는데 지금 다 왔어요. 아, 어때요? 요즘에 청어도 많이 나와요? 아무다가 오늘 처음 들어대요. 지난해 동해안에서 어획량이 가장 많았던 어종 오징어. 하지만 전년보다 양이 줄어서 어민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값을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에 반해서 전년보다 어획량이 두 배나 늘어난 청어는 값이 싸서 어민들에게 찬밥 신세지만 청어의 진가를 알아주는 상인들을 종종 봅니다. 물량이 좀 나면 좀 사고 안 그러면 비싸고 이게 등푸른 횟집 많이 들어가잖아. 이게 청어회가 최고 1위입니다. 청어가 또 값도 저렴만 하잖아. 청어 그래 돈 5천 좀 원씩 보고 회를 무시잖아요. 경매가 끝나면 그 자리에 소매상이나 소비자를 상대로 도매 시장이 서지요. 팔딱팔딱 싱싱한 청어가 눈길을 끕니다. 음식점 주인들에게는 값도 싸고 푸짐해서 청어가 안성맞춤이지요. 아, 오징어, 오징어, 아, 거대마답니다. 오징어 거대마답니다. 어머니 지금 뭐 사신 거예요? 청어 샀어요. 아, 지금 이거 갖고 가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네? 페이츠 갖고 손님 이렇게 박철을 팔아요. 네? 만약에 손님이 페이트하시면 주로 어디로 팔리는지? 새벽부터 이혜원 박사가 시장을 찾았습니다. 청어 수요가 많진 않아도 전국으로 유통되나 봅니다. 사장님, 저희가 실험하고 하는데 청어 크기별로 실험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사이즈예요. 지금 현재 청어가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대형 크기의 청어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 달에도 또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룹 하나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 20cm 안팎의 청어 그룹 이렇게 두 그룹씩 현재 오늘 아침에 이제 조업이 돼가지고 그걸 저희가 위판장에서 가져왔거든요. 위를 해부해서 청어의 먹이인 동물 플랑크톤의 양을 조사합니다. 양에 따라 청어가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청어의 위를 보시면은 지금 전부 다 유파오시아 남바다 곰쟁이를 엄청 먹었죠. 몸 길이로 청어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죠. 20cm면 2년생, 30에서 35cm면 7, 8년생쯤 되지요. 척추뼈의 개수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서식지가 달라도 개군이 같은지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고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석을 잘라보면 나이테처럼 나타나는데 통상 한 줄이면 1년생, 두 줄이면 2년생으로 간주합니다. 포항의 명물 과메기도 청어가 원조입니다. 1960년대 후반 청어의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꽁치가 청어의 자리를 대신하게 됐지요. 현재 청어로서 과메기 만드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꽁치가 좀 이제 말루키도 건조하기도 좀 쉽고 그리고 먹기에도 좀 청어가 요즘 입맛에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좋고 청어는 살이 좀 두꺼워서 말루키가 조금 어렵고 그리고
좀 특유의 좀 아린 맛이라 그러나요? 그런 게 조금 있네요. 지난 40여 년간 청어가 거의 잡히지 않으면서 꽁추로 만든 과메기가 진짜 행세를 하고 그렇게 청어 과메기는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남게 됩니다. 게다가 어민들이 청어 과메기보다 건조 기간이 훨씬 짧은 꽁치 과메기를 선호한다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청어 과메기도 예, 똑같은 과정이에요. 근데 청어 과메기는 가시가 더 많아요. 드시기가 제일 안 좋은 게 꽁치 과메기보다 가시가 더 많고요. 조금 많이 말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통통하잖아요. 통통하고 이제 꽁치 같은 경우에는 말리기가 2박 3일이면 거의 다 말라요. 그래서 이제 출하가 빨리 되니까 손님들이 빨리 찾으시니까 이제 꽁치가 이제 청어의 대체 식품으로 된 거죠. 40년 공백은 과메기 원조 자리뿐만 아니라 물량이 넘쳐 싸고 흔한 어종이라고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해가지고 한때는 청어를 천신했어요. 그 임금의 그 종묘의 제사에 반드시 올렸어요. 그만큼 뭔가 황금의 결실 갖고 올 거란 그런 믿음을 가졌던 아주 괜찮은 식품이었는데 우리 입맛에는 이상 사라졌어요. 과메기 자리는 내주었지만 횟감이나 구이로 청어가 진가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청어 회 무침은 포항에서 아름아름 소문이 자자합니다. 미리 이야기를 먼저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해놓으면 예약을 해놔놓으면 그 사람들이 얘가 좀 청어를 구해가 오세요. 어디 가서 우리는 여기 만들 데가 없으니까 구룡포 어디 부탁을 해갖고 이제 그때 좀 청어 날 때는 이제 부탁을 해가 그것을 청어 과메기라면 잘못하면 냄새가 나거든요. 꼼꼼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청어 과메기를 많이 안 하고 그 되게 추울 때 해놨는 거고 그것만 잠깐 팔고 그렇지 해요. 그 옛날 값싸고 맛 좋고 영양가도 높아서 가난한 선비들의 건강을 책임졌듯이 주머니 가볍고 삶이 팍팍한 서민들의 건강도 책임져 줄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요? 꽁치는 좀 딱딱한 그런 맛이 나고 여기는 부드러워요. 씹으면 입에 들어가면 입에 살살 녹으면 그렇게 부드러워요. 청어 회 무침과 청어 구이 요리.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모양 보고 먼저 반하고 고추장을 듬뿍 뿌린 다음 끄덕끄덕 아, 이 맛이야. 자산어보가 탄생한 섬 흑산도 멸치는 육질이 약해서 빨리 상하기 때문에 갓 잡아 올린 멸치를 수초 만에 판에 옮겨 삶아서 건조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 청어 사정은 어떨까요? 청어 없어요. 없어요? 네. 옛날에도 없었어요, 청어? 예, 예. 여기 이 마을은 네. 청어는 잘 오래 살았냐고? 아, 여기서 예. 커갖고 여기서 어떤 시집들 왔지. 어르신들 청어 드셔본 적 없으세요? 없어요. 예, 청어는 없어요. 옛날에 여기 청어 있었다 그러던데? 아, 없어요, 여기. 없어. 없어. 우리 마을에는 없어. 우리 바다에는 청어는 청어는 없지. 마을은 주로 멸치잡이에 생업을 의존합니다. 옛날에는 1년 내내 멸치잡이를 했지만 수온이 높아져 최근 몇 년 새 썩 호황은 아니라는군요. 이제 이제 이것이 멸치도 우리가 내려왔을 때 요 걸레 한 2, 3년에 이렇게 안 나요. 멸치가 이 물때가 물 변화가 있어서 그런가 고기가 잘 안 잡힌다 그럽니다. 근데 전야자 선생님이 이제 그걸 쓰실 때는 있었나 보죠. 물 그것이 조류가 뭐 맞아서 그런가. 근데 지금 뭐 막 기후 변화로 많이 안 났대다. 이런데 생선 같은 것도 많이 뭐 안 난다고 그래요. 이렇게 투망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루에 좋게 8번은 반복한다고 합니다.
멸치는 어떻게 삶아 말리는지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요즘 대형 멸치 어선들은 건조기로 빨리 말리지만 이곳에서는 전통 방식으로 햇볕에 말립니다. 그 자산어보에 그 뭐 청어에 대한 내용이 있긴 있는데 지금 현재 청어는 여기 흑산도에 전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뭐 주로 나는 거는 홍어, 참어 위주로 많이 나고.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청어가 여기까지 왔다면은 그만큼의 여기 개체군 여기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 동해에서 여기까지 왔었는지.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는 동해 쪽으로 가는 청어랑 서해 쪽으로 가는 청어는 확실하게 개군이 분리되어 있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국립수산과학원 청어연구팀이 흑산도를 찾았습니다.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곳에서 청어는 오래전에 모습을 감췄나 봅니다. 200년 전 연근해에 수없이 몰려와 열악한 어구만으로도 손쉽게 잡을 수 있었던, 그래서 그토록 세세하게 자산어보에 기록했던 청어. 또 그렇게 번식력이 왕성한 청어가 흑산도라는 한 지역에서 소멸했다는 사실이 박사들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정약전이 흑산도로 들어와 마을 아이들을 데리고 글공부를 시켰던 사촌 서당입니다.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과 함께 정약정이 주력한 것은 어민의 도움을 받아 흑산도 근해 수산생물의 생태에서 분포, 자원 이용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자산어보였습니다. 수산생물 연구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어서일까요? 박사들은 200년을 뛰어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수산 쪽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약전부터 이제 수산의 효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렇게 그분이 그 당시에 뭐 많은 시간 세월이 지났지만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서 이제 그분이 이런 전경 이런 바다를 보면서 저희 이제 수산 쪽으로 어류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연구하셨다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대조상 선배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숙연해지기도 하네요. 사뭇 숙연해지기도 하고 이런 게 뭐 솔직히 뭐 유비지라고 하기에는 참 적용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래서 아마 연구도 많이 하셨고 아마 여기서 뭔가를 하셔야 되겠다는 의욕이 생기셨으니까 시작을 하셨고, 덕분에 또 저희 후손들은 또 그 계기로 더 좋은 연구도 또 하게 되고. 포항 해안가에 자리한 작은 어촌마을. 그물 치러 나왔던 손진낚시 내외가 기상 때문에 그물을 도로 거두는 중입니다. 50년째 뱃일을 해왔다는 손진낚시는 20년 전부터 풍흉이 심한 청어잡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동해의 청어 어획량이 늘면서 벌이가 쏠쏠했다는데요. 많이 났는 데가 한 건바이 한 5-6년째 했나고 계속 많이 났어요. 아, 진짜 많이 나고 났는데, 막 여기 이빨 동해 이빨 하고 저기 일본에 이빨 재고 막 이렇게 그래가 5만원씩이야 들어오는데. 뱃사람한테 시집 와서 40년 넘게 배를 타고 보니 아내 혜자 씨도 뱃사람이 다 됐습니다. 이 마을은 포항에서 청어 좀 한다는 마을 중 하나입니다. 가게마다 청어 과메기를 내놓고 팔아서 아름아름 외지인들이 찾아오지요. 손진낚시도 알이 굵고 싱싱한 놈은 화로로 팔고 나머지는 청어 과메기를 만듭니다. 간혹 꽁치 과메기를 찾는 사람들 때문에 구색은 맞추어놨지만 어려서 청어 과메기 맛을 본 손진낚시에게 꽁치 과메기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이 가한베리가 이미 옛날부터 이미 청어 가한베리가 이 원조라고. 지금은 꽁치 가한베리도 하는데 이미 옛날부터 이 청어가 이 가한베리. 우리도 이거 많이 모았어요. 그냥 청어 가한베리가 한 60년 전에, 60년 전에 청어를 남한산도 날라가지고 청어 가한베리 이름 모았잖아요. 꽁치는 안 모았대요. 그 사람들은 이거 한번 가져가. 담배 좀 뿌다가 소주 한잔 막 해가면 이 뿌다가 참 맛도 좀 느끼는데 마음이 짧게. 배를 가르지 않고 통째로 말리려면 한 달 이상 걸리지만 그 맛이 과메기의 참맛이라고 굳이 옛날 방식대로 통말이 과메기만 만듭니다. 과메기에 소주 한 잔 얘기를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푸짐하게 한 상 차렸습니다. 과메기는 손으로 쭉쭉 찢어서 배춧잎에 싸먹어야 제격이지요. 소여가 이걸 잡사야 맛을 알시지. 네? 안 그래? 아주머니 맛있지요? 맞아, 아주머니가. 기천이 맛있다 하니까는요. 기천아, 기똥천 나라. 이게 바로 따봉이시다. 전국에서요. 청어를 사실 분은요. 경북 포항시 주천일리로 전화를 해주세요. 겨울 내내 두뇌외 삼시세끼 밥상에는 청어 구이에 청어 매운탕에 그야말로 청어가 단골 메뉴입니다. 어떠세요? 이러면 맛있어요. 매일 먹어도 두뇌외의 겨울을 지탱해주는 고마운 고기랍니다. 이 겨울에 때미시면 도다리가 사장기더라. 사장기라가 아니고 그것도 먹어도 모자라. 그거 모자는 대신 바라여가 한 1개월 동안 그 고기 모자랍니다. 그 대신에 이미 이제 청어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 이제 선주들이 고맙게 생각하지. 이것 때문에 이거밖에 못 잡는 거야, 겨울. 그러니까 이게 고마운 청어라요. 1, 2월이 청어가 제철이라 한두 달 바짝 잡아야 겨울을 나기 때문에 기상만 좋으면 두뇌외는 조업을 나갑니다. 또 모자는 사람 모자고 잡는 사람 잡고 또 내지가 또 잡는 사람 잡고 모자는 사람 모자고 갔다 하는데 그 선방배들이 여름에 이제 뭐 하나 뭐 저 사로 한다고 제작 공기 제작하는 고기 요 한 10cm 되는 거 이거를 다 잡으면 되겠네. 청어에 이거 있는 게 진짜 겨울 고기 치고는 진짜 좋은 고기시다. 멋진 고기. 날이 풀려서 두뇌외가 그물을 치러 나왔습니다. 작고 허은 배라 연안에서 멀리 가지는 못합니다. 저 청어가 좀 나가요 오늘. 야, 청어. 오늘 내일 이제 있는 거 내일 아침에 땅가 봐야지. 이름이 저 청어가 났다가 안 났다가 하겠네. 하여간 뭐 내일. 뭐 청어는 좀 너무 많이 들어와도 봐야나 한 21개에서 확구로 상자로 21개에서 한 30개에서 너무 많이 나와서 사람 곰탕 먹는다. 내가 가는 게 어떻게 사봐. 어떻게 사봐. 가는 거 하나로. 그물을 치고 돌아온 손진 낚시가 잘 마른 과메기만 골라서 몇 마리를 내놓습니다. 포항에 시집간 딸내 식구가 왔습니다. 튀는 게 톡톡 터지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그야 된다. 막내 딸 혜경 씨, 과메기 집 딸 아니랄까봐 손질하는 솜씨가 능숙합니다. 근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손이 많이 가네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이거 해서야 저도 좋아하는 거예요. 보니까 손이 많이 가고 뼈를 엄청 발라내시네. 청어 과메기가 원래 뼈가 많아서 잔뼈가 많거든요. 또 과메기 하면 뼈가 좀 나들해진다 그래야 되나? 씹을 때 뼈의 식감은 없는데 그래 좀 처음 먹는 사람들은 거부감이 있어서 좀 이렇게 선별해줘야 돼.
식구들 먹을 요량으로 추녀에 걸어놓고 말리는 청어는 이웃집 안에 내 것 내 것이 따로 없습니다. 할머니는 어쩐 일이세요? 예, 잘 왔어요. 청어 얻으러 왔는데. 청어 안 잡으시고 집에? 예. 청어 뭐 하시려고? 아, 뜯어 먹으려고. 누가 잡으려고? 아, 경로당에. 아, 경로당에서? 야, 간다, 이건. 예. 청어는 자잘한 가시가 아주 많은 생선이죠. 그래서 성급한 현대인들의 정서에 맞지 않아 청어를 꺼린다고 합니다. 엄마가 가시 없게 해서 줄게. 고기, 고기. 온 가족이 둘러앉아 청어 가시를 발라가며 잊었던 삶의 여유를 되찾아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른 새벽녘, 어제 쳐놓은 그물을 거두러 도구를 챙깁니다. 밖은 아직 칠흑처럼 어둡습니다. 50년을 새벽마다 이 길을 나서며 자식들 곱게 키워 시집장가 다 보냈습니다. 30년 넘게 타는 데라 조업 나갈 때마다 손봐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도 남들 다 하는 빚내서 큰 배 사고 사람 쓰고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적게 잡혀도 마음이 안 좋지만 많이 잡혀도 두 내외의 힘에 붙여 골탕 먹는다는 손짓 낚시. 오늘은 수확이 썩 좋지 않습니다. 물 많이 없네요. 어이가 이게 쓰레기가 맞아가 딱 보다가 있는 게 안 돼요. 어이가 이제 좀 고기를 이제 구물이 고기를 좀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줘 나한테 딱 보다가 고기 안 간다. 어제 예상치가 50마리들이 20상자였는데 그물을 보니 한 상자도 못 채울 것 같습니다. 속상해서 어떻게 하라는데? 속상해서? 오늘 뭐냐면 내 땅을 좀 잡고 오늘 뭐냐면 딴 날이 잡고 할머니 고기 많이 못 잡아서 어떻게 오늘 못 잡고 뭐 또 다음에도 잡겠지요 뭐 이게 다 그래도 아래 와라 청어 그래야지 너무 이게 잡아오면 이게 원래 바로 하나요 이게? 아니, 예 바로 해요 요래가 10마리 그 옛날 청어 과메기의 전통을 지키며 두름을 엮는 주름진 어부의 손끝에서 원조가 엮이고 있습니다. 흔해서, 값이 헐해서 진가를 대접받지 못하는 청어. 수십 년간 고집스럽게 업을 지켜온 사람들 덕분에 우리의 전통이, 우리의 문화가 지켜지고 있습니다.